오늘 제가 할 얘기는 아마 그 포스터를 아주 멋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마 옌푸라는 사람, 이 사람 이름이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 옌푸라는 이름을 아는 분들도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천년론이라는 이 책 또한 한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아마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 교수들조차도 이 책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최근에 포스터를 보고 물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정도로 낯선 책이라고 할까요? 제가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그 아시아의 근대화인가요? 아니면 근대화의 빛과 그늘인가요? 그 시리즈로 이 천년론이라는 책을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동안 플라톤 아카데미 혹은 고전 분야에서 이 천년론을 선택한 것은 이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유일하게 보여집니다. 아마 대부분 고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동양 고전이라고 한다면은 논어나 맹자, 혹은 서양 고전이라고 한다면은 플라톤의 그 국가론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런 책을 선정할 것입니다. 이 책은 옌푸가 직접 번역한 책이고, 아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이 천년론을 고전으로 택해 주신 플라톤 아카데미에 감사를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번역한 것은 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 됩니다. 그리고 이 책과 관련해서 제가 단행본으로 옌푸, 중국의 근대성과 서양사상이라는 책을 단행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낯선 사람이라고 알려진 옌푸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마 19세기 중엽에 태어난 중국인입니다. 아마 19세기 중엽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도 전근대와 근대의 중간에 해당하는 인물이겠죠. 이런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이 강연 전체가 근대화의 빛과 그늘이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근대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그리고 제가 포스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번역된 근대라는 조금은 낯선 표현입니다. 왜 이 번역이라는 문제가 그 근대라는 문제와 연관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앞에 포스터에서는 그 나오는 옌푸의 사진과 여기 있는 이 동상, 아마 그 옌푸가 중국의 텐진 수사학당의 교장을 했습니다. 수사학당의 교장을 하고 지금 텐진에는 옌푸의 동상이 있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것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저는 무슨 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면서 멋있는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해서 공짜로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두 개를 연관시킨 것은 우리가 고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저렇게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듯이 아슬아슬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저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한 10m 정도 됩니다만은 저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멀리 보지 못하고 발밑만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먼 미래를 보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발밑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발밑에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고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제가 걸어가는 길은 나무 막대기였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에서 이 받침돌이 되는 것은 이 고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텐진에 있는 이 엄복의 옌푸의 동상, 옌푸의 동상은 저는 이런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동상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우리가 고전을 읽는 것은 이렇게 고정된 모습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로 그 논어책이나 맹자책이나 어떤 분야를 읽을 때 사람들이 자주 질문을 합니다. 공자와 맹자가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질문은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논어라든지 맹자라는 책을 읽고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것인가?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그 고전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전을 읽는 우리가 그 고전을 통해서 어떤 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근대화의 빛과 그늘이라고 할 때 제가 선택한 이 천년론이
이 근대를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천년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아시아의 근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문제와 관련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강의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천년론이라는 낯선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자, 그리고 이런 책을 제가 왜 번역을 했을까,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옌후, 한국말로 한자로 번역하면 읽으면 그대로 엄복이라고 합니다. 엄복이라는 사람, 중국어 발음으로 옌후라는 인물이 이 아시아의 근대를 설명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초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왜 근대라는 표현 앞에 이 번역된이라는 이런 형용사를 붙였을까. 자, 이런 문제. 그리고 아마 근대를 설명할 때 단순히 근대라는 시대 구분보다는 어떤 모더니티라는 어떤 그 근대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라는 문제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회자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근대를 설명할 때 한국의 근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하고 있는 중국의 근대라는 것이 한국의 근대와 어떤 연관이 있고, 자,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포함된 이 아시아라는 근대가, 자, 아시아라고 쓴 것은 우리가 유럽과 대조되는 것이겠죠. 유럽과 유럽의 근대와 비교되는 이 아시아의 근대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사회자분께서 제가 만든 PPT를 다 이용하셔서 다 제가 할 얘기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걸 PPT 만들면서 우리 자유종합부 홈페이지가 저보다 더 잘 만들어주어서 이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져온 것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 천년론이라는 낯선 책을 번역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나이 또래에는 학부에서 철학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대학에 들어올 때는 그 당시에 계열별 모집이어서 전공이 없었고요. 1학년이 지나면서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택하라고 해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첫 번째, 그 당시에는 3개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3개를 선택해서 성적순으로 배치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철학을 1순위로 택했고요. 제가 인문계열 안에서만 그 선택했기 때문에 2순위로 동양사? 2순위 동양사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순위로 중문학과를 택했네요. 그래서 제가 학부 때 철학과를 다녔고요. 철학과를 다니다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하고 학교 수업이 너무나 재미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가요? 학부 때? 저는 학부 때 정말 재미가 없어서 제 나름대로의 삶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어떤 서당을 다니게 됐습니다. 무슨 계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그리고 근대적인 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어떤 할아버지가 계셔서 그 할아버지를 따라서 한문을 배우러 다닐 때가 가장 즐거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나서 또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군대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제대를 하고 학교로 들어와서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한국고등교육재단이라는 그런 장학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문을 배우고 한문을 열심히 공부하면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아마 한문 공부하는 것도 즐겁고 장학금을 주는 것은 더 즐겁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다니면서 사서삼경을 다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조건은 사서삼경을 다 암기하는 것이었는데 아마 저는 논어책만 암기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포기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장학금은 마지막까지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학부 때 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한문을 공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직하러 갈까 친구들이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만은 학교 밖에 나가는 것이 상당히 두려워서 아마 지금도 두려워서 학교 밖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학교에서 계속 대학원을 가자라고 생각해서 대학원을 다녔고요.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는 저는 중국 고대 철학, 동양 철학 중에서도 중국 고대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석사 논문을 그 한나라 시대의 왕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만은 왕충의 논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면 남들이 상당히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석사 논문을 쓰고도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제가 논문 쓴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박사 과정을 갈까 말까 공부하다가 고민하다가 또다시 학교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박사 과정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중국 고대 철학을 공부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을 학자로서 설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박사 과정에서 고민을 하면서 제 전공을 고대 공부에서 근현대 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자분께서 이 부분은 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벤자민 슈와르츠가 쓴 In Search of Wealth and Power라는 책을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대로 번역하면은 이 부와 강함을 찾아서, 이제 부강을 찾아서 1964년에 하버드 대학의 아마 벤자민 슈와르츠라는 교수가 쓴 책입니다. 아마 제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박사 과정에서 이 책을 읽고, 아, 제가 이런 분야의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 책이 옌푸인가요? 아, Yen Fu and the West, 원복과 서양, 옌푸와 서양이라는 책이네요. 자, 그래서 저도 대학에 들어와서 이 옌푸라는 인물을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1964년에 미국에서 나온 책입니다만은 이 책이 한국에서는 한 40년 지난 뒤에 2000년대 초반에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아마 부강을 찾았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 수준이면 한국어 읽는 것보다는 영어 책 읽는 게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만큼 한국어 번역이 난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책은 하버드에서 나온 이 책은 영어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책에 속아서 옌푸를 제가 앞으로 공부를 하자라고 결심한 것이 박사과정 들어오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옌푸로 먹고 살고 오늘 강연에도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오늘 다시 주제를 조금 더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까요? 자, 우리 근대성. 자, 이 말은 조금 낯선 단어네요. 자, 그런데 아마 제가 모던 혹은 모더니티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까?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어떻게 번역하나요? 근대라고 번역할까요? 현대라고 번역할까요? 아무래도 상관이 없나요? 여러분 대답이 없으세요? 대부분 한국에서는 근대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런데 한국의 유명한 그 아파트 이름이 현대 아파트네요. 저는 현대 아파트 볼 때마다 모던을 생각하고 현대 아파트를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현대 아파트가 현대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자, 우리가 아파트라는 것 자체는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낯선 거죠. 자, 우리 한국은 제가 아는 그 어떤 분이 이 단행본 이름이 아파트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유행가에도 아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유행가 아파트라는 건 들어본 적 있나요? 그리고 굉장히 낡은 세대인가요? 구세대인가요? 한국에 아마 사회학자가 아파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한국인들이 아파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은 이 아파트 투자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분들도 있고 인생을 건지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아파트의 이름에 현대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 저는 한국 사회의 아주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전에 이전에 전통적인 가옥에서 이 가옥의 형태가 바뀌었고 그 아파트 이름에 물론 기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현대라는 것 붙었다는 것은 자, 이전과는 이 모던과는 프리모던과는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주거 형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근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만은 제가 이 번역된 근대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자, 이 도대체 근대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이 근대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장태준 교수님께서 유럽의 근대는 아마 르네상스로 보거나 혹은 18세기의 산업혁명으로 보거나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런데 이 한국의 근대, 이제 아시아의 근대, 예. 자, 혹은 중국의 근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까?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배웠을까요? 한국의 근대, 아시아의 근대, 혹은 중국의 근대, 일본의 근대 언제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마이크를 줘야 말씀을 하실래나요? 그죠? 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근대라고 할 때 자, 그러면 근대 이전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그 역사학의 시대 분류의 문제가 있네요. 가장 쉬운 답은 뭐 중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요즘은 그런 분류 자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근대 이전이라고 해서 프리라는 단어, 프리모던이라는 전근대라는 앞전자입니다. 이제 근대 이전식이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요즘 그
학계나 아마 일반인들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얘기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들어오면서 이 건물을 보고 이 건물은 모던일까 포스트 모던일까 한번 저도 여기 이 건물에 두 번째 들어옵니다만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건물은 과연 모던이라고 해야 될까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한국에 이 지나가다가 요즘 새로운 건물이 많이 생깁니다만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포스트 모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대 혹은 전근대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어떤 시기 구분에 관한 문제이겠죠. 자,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라는 개인, 인간이네요. 자, 그러면 나라는 이 개인은 근대적인 인간일까? 자, 여러분들이 혹시 그 사적인 자리에서 친구들 보고 당신은 친구는 조금 전근대적인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칭찬일까요? 혹은 비난일까요? 혹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엄마는 요즘 생각이 좀 전근대적인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너는 참 근대적인 것 같다. 그건 또 칭찬일까요? 비난일까요? 자, 우리가 이게 굉장히 그 개인의 삶과도 밀접한 단어이네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근대, 제가 그 현대 아파트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근대 현대라는 것은 그 이전 시기와 비교되어서 무엇이 달라졌고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달라졌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네요. 자, 그런 문제에서 아마 우리가 이제 나는 근대인인가라는 주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밑에서는 유럽의 근대와 동아시아의 근대는 자,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네요.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자, 여러분들 중에서 중국어 배운 친구들 있나요? 중국어. 아, 그래요? 중국어에는 모던을 어떻게 번역할까요? 예, 현대로 번역하죠. 시엔다이라고 번역하죠. 중국에서는 근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아마 우리가 현대라는 표현, 이 사실은 그 근대라는 표현, 지금 한국에서는 조금 구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900년대 전후는 근대라고 하고, 지금은 현대 아파트가 있는 시기는 현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마 원래 그 단어에서는 구별이 잘 안 되는 두 개의 단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근대 혹은 현대성, 혹은 학자들마다 근대성이라고 쓰는 학자들도 있고, 현대성이라고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 현대라는 단어에는 그렇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고, 자, 우리가 현대 혹은 근대라고 할 때 그 이전 시대와 무엇이 달라졌고, 자, 이 달라지는 시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이 강연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는 이 근대화의 빛과 그늘이 이런 그 이행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그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은 그 학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동아시아의 근대를 설명할 때 지금까지 많은 학설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학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까지 교과서에서 배웠던 학설은 바로 19세기 중엽설이네요. 자, 일본의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쉬운 게 있죠. 어떤 사건 이후를 일본에서 근대 혹은 현대라고 할까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한 거죠. 예, 메이지 유신은 그 아마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일본이 근대화의 길로 나섰고 동아시아에서 어느 국가보다도 먼저 근대화 노선을 추구했고 결국은 침략주의로 변했다. 여러분들 교과서의 설명이 그렇게 나오겠죠. 자, 1868년. 자, 1868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그 천황을 중심으로 그 도쿠가와 체제가 무너지고 자, 이제 국가라는 형태로 바뀌는 이런 과정들이죠. 자, 그리고 기본적인 노선은 서양화라고 할까요? 자, 일본 사람들이 코수염을 기른 것도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자, 서양에 가보니까 서양인들이 코수염을 기르는 게 이게 현대인인가 보다. 라고 해서 코수염을 길렀고, 자,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양복이라고 할까요? 자, 양복을 입기 시작하고, 그 양자가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뭐 양배추도 있고 굉장히 많죠. 저도 성이 양입니다만 제 양자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자, 서양이라고 할 때 양자를 붙이는 것은 대부분 그때부터 시작하고 자, 서양화라는 것은 결국은 그 근대이다 라는 풍조가 시작한 것.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 1868년의 사건이네요. 자, 그럼 중국은 언제부터라고 하나요? 양무운동. 그렇죠. 자, 양무운동의 양자가 바로 무슨 양자일까요? 서양할 때 양자네요. 자, 양무라는 말은 서양을 무자는 힘쓸 무자네요. 서양을 열심히 배우자라는 뜻이네요.
자, 한국은 언제부터라고 나오나요? 가보개혁. 하고 싶었던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양복을 입자. 아마 그래서 고종이 양복 입은 사진 찍은 게 양복 입고 찍은 사진이 그때 나오는 것 같아요. 양복을 입고 그리고 국가 체제, 아마 왕조에서 입헌 군주제로 바꾸자는 것이겠죠. 자, 메이지 유신의 가장 큰 특징이 자, 입헌 군주제. 우리 조선 시대는 군주제도이죠. 자, 군주제도 앞에 입헌이라는 것. 입헌이라는 말은 헌법을 만들자는 뜻이죠. 자, 헌법에 의해서 군주도 제약을 받는 이런 입헌 군주 시스템을 만들자. 아마 그게 학문적으로는 근대 국가라고 하네요. 자, 근대 국가라는 것을 만들자는 것. 자, 그런데 이 세 나라의 사건을 비교를 해보면은, 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그 서양화를 모델로 근대 국가를 만들었다. 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중국의 양모운동 1860년대입니다만은, 1860년대 양모운동 서양을 배우자. 라는 거겠죠. 자, 한국의 갑오개혁도 조선의 그 방식을 자, 서양의 방식으로 국가체제로 전환하자는 거겠죠. 자, 19세기 중엽설의 특징들은 자, 한국, 중국, 일본의 근대를 설명할 때 서양이라는 이런 요소가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아마 그런 부분이네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자, 한국, 중국, 일본, 우리가 통틀어서 동아시아라고 할 때 자, 서양이라는 이런 요소가 너무 강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중엽설에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많이 제기되었고요. 미야시마 히로시라는 분이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쓴 가장 유명한 책은 양반이라는 책이네요. 자, 여러분들 혹시 양반이라는 주제로 한 시간 동안 책을 쓰라고 하면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자, 일본 학자가 양반이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이분이 밝힌 내용들이 대단히 많은 분입니다. 자, 이분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조선시대 양반 가문의 상속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자, 우리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마 형제, 자매, 그 아들, 딸이 있으면은 그 상속법에 의하면은 균등한 배분이 이루어지죠. 자, 자식이 셋 있으면은 남녀 구별 없이 아마 동등하게 배분을 받겠죠. 자식이 세 명이면은 3분의 1씩 주는 그런 방식이겠죠. 자, 이분이 조선시대 족보를 다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이전에 이게 그 상속 방식은 균등한 분배였다는 것을 밝힌 것이네요. 대단히 특이한 사실을 밝힌 것 같아요. 아마 역사학자로서 가장 큰 업적이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학을 공부하면은 남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대학자가 될 수 있는 분이네요. 자, 그래서 이분이 조선시대 역사, 그 상속 분재기라고 하나요? 재산 상속 문서를 분석하면서 이 조선시대 사회에, 물론 그것을 평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남녀의 차별은 없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은, 왜 나중에는 자, 흥부 놀부와 같이 이런 흥부 놀부가 재산을 몽땅 받는 제도가 생겼을까?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이분이 설명해야 되겠죠. 자, 이분은 아마 그 부분이 궁금하면은 이분에 쓴 양반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답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아마 조선시대 얘기, 그 재산 분재기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일본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19세기 중엽의 근대라고 할 때 서양을 본받아서 근대 국가가 되는 것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고 그리고 그 이전 시기, 19세기 이전의 동아시아라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연구를 한 것에 토대를 두면은 그 이전 시기도 나름대로의 규칙을 갖고서 사회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서양에 비해서 이렇게 그 폄하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서양 사회가 어떤 그 근대, 자, 서양의 근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책 읽은 친구들인가요?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을 읽었을까요? 뭐 서양의 근대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성이라는 것이냐, 인간이라는 것. 자, 신의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는 과정들. 자, 그래서 만일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이성을 가장 중시한다면은 뭐 조선시대 혹은 중국, 일본은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다른 체제입니다만은. 자, 이 시대도 훨씬 이전에 그 서양의 근대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공부할 때 조선시대 윤리와 사상 책에서 조선시대 학문을 뭐라고 하나요? 조선시대의 학문? 이태계와 혹은 율곡이 공부한 학문? 성리학이라고 하네요. 성리란 말 뒤집으면 뭘까요?
이성이네요. 바로 이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자, 성리학 그냥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렵고 골치 아픈 학문 같지만 좀 더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그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송나라 때, 송나라 때는 기원은 900년대입니다. 자, 우리 고려시대에 예상할 정도에, 자, 이 시기부터 동아시아에는 이미 그 근대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근세, 그 이전 중세 시대와는 다른 시대라고 분석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룹들이 생겼고요. 자, 미국 학계에서도 이제는 19세기 근대설을 이제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근대를 19세기라고 보지 않고 그 이전 시기에 근대라는 이 움직임이 훨씬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early라는 단어를 붙여서 early modern이 16세기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학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 미국 학계에서는 이제 후기, 제국, 중국 등단히 낯선 표현입니다만은 당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마 한 1000년 동안을 잡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에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군주제 시대이지만 어떤 그 역사적인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학자들이네요. 자, 제가 여기 소개하는 그 알렉산더 우드사이드는 아마 잃어버린 근대 승들이라고 한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자, 이 미국 학자가 쓴 아마 모더니티를 아시아에 적응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한국, 베트남, 중국을 연구한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근대성들이라고 아주 번역을 잘된 책입니다. 자, 이런 책들을 보면 이제는 그 우리가 근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도 상당히 그 문제가 많고, 자, 이분은 과거제도 연구한 것 같아요. 자, 과거제도를 연구하면서 지금은 우리 한국의 입시시장에서 아마 과거제 때문에 한국이 입시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유럽이나 혹은 일본의 경우에는 과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과거 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사람을 관료로 선발할까요?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아는 사람 데려오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 제가 서울대학교 입시를 담당하고 나서 제가 아는 사람만 서울대학교에 뽑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내일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험이라는 제도를 만드는 이 과정들을 분석하면서 이 동아시아의 어떤 합리적인 구조를 찾아내려고 했던 분이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개항기라든지 개화기라든지 혹은 그 계몽기 이런 표현들을 근대와 연관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개항하기 이전에는 그러면 전근대였을까? 자, 이런 그 고민들을 하나 할 수 있고요. 또 이 개화기, 개화라는 것은 열겠자고 이제 그 바뀔 하자고 뭔가 열렸다. 그 이전에 닫혀있던 세계가 열렸다라는 그런 뜻이 있긴다. 그리고 계몽기. 자, 어떤 인간의 이성이 활발하게 되는 시기. 자, 이런 시기를 아마 근대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학계에서는 이 모든 이론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시아의 근대를 설명하는 아직은 특별한 그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자, 이 알렉산더 우드사이드가 썼던 아마 잃어버린 근대성들인가요? 자, 근대성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아시아의 근대를 재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강연해야 될 때 번역된 근대라고 한다면은 자, 이 근대라는 걸 설명하는 또 하나의 팩트가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서양이라는 것은 아시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네. 자,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까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자, 이 복장으로 보면은 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 자, 오른쪽 끝 앞에 보면 어떤 그 서양인이 한 명이 있고, 자,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유학을 간 사람이 아마 유길준이라고 하네요. 자, 유길준이 미국에 가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1883년, 자, 미국에 갔을 때, 자, 한국인들의 복장. 지금 제가 저런 한복 입고 미국 가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자, 여러분들 유학 갈 때 저런 복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불가능한 시대겠죠. 자,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혹은 150년 전인가요? 자, 가장 먼저 미국이라는 세계를 발견한 그런 인물들이네요. 자, 그리고 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전까지는 교류가 없었죠. 지금은 우리가 미국에 쉽게 여행을 갈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미국에 간다는 것 자체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면서도 이분들이 복장을 양복으로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자, 아직은 양복을 입지 않았던 시대이고요. 그대로 전통적인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뭐 저런 분들 최근에 보니까 경복궁 앞에 외국인들이 저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경복궁 앞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굉장히 그 멋있게 보이나 봐요. 아마 여기 그 6.17이 미국에 유학 가면서 보빙사로 따라갔다가 미국에 남아서 공부를 했던 그 사진이네. 이게 아마 1883년인데. 자, 우리 한국만 그랬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1883년 미국, 조선이 미국으로 유학, 6.17이 유학을 갔다고 했죠. 중국인이 가장 처음 간 것도 바로 한일전입니다. 자, 우리 복장과 별 차이 없죠? 자, 이 청나라 때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복장입니다. 자, 앞에 사진과 지금 사진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기 한국은 관료들입니다. 아마 이 조선시대에 6.17 아주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고, 홍영식, 민영익, 서강범 다 여기 관료였습니다. 그래서 관료들의 복장이죠. 자, 이 중국인들은 관료 같지는 않아요. 나이가 몇 살로 추정이 되나요? 10대? 자, 중국에서 처음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국비 유학생들인데, 국비 유학생 선발에서 나이 제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도 나이가 되면 외국어를 배우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만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친구들을 보냈죠.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전부 다 중간에 중퇴했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다는 뜻이겠죠. 자, 오늘 그 이야기할 옌프라는 사람도 바로 이러한 시대에 영국으로 유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찍은 사진이 1878년 2월, 자, 파리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옌프는 그 옆에 나오는 것은 이 1877년에 그 중국에서 국비로 영국과 프랑스에 유학을 보내면서 그 찍은 사진입니다. 16명이 갔고요. 여기는 16명 사진이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국과 프랑스에 유학을 보내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게 1877년이고요. 옌프는 그 다음에 한 해 더 있다가 파리에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이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사진이에요. 자, 여러분들 포스터에 봤던 사진보다는 젊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1878년에 찍은 사진이고 포스터에 나온 사진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찍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마 이 시기에 왜 옌프라는 사람이 유학을 갔을까?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옌프가 영국에 유학을 갔을까? 프랑스에 유학을 갔을까? 그걸 파악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퀴즈를 내면 맞출 수 있을까요? 좀 더 큰 상금을 걸면 맞출까요? 천년론이라는 책은 영어로 된 책을 번역한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힌트를 얻으면 영국과 프랑스 중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간 거겠죠? 자,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면 프랑스어로 된 책을 번역했겠죠? 자, 그런데 왜 영국으로 유학을 갔을까? 이 천년론이라는 책은 1898년에 간행이 되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 번역이라고 했죠. 자, 번역을 한 책은 이 토마스 헨리 헉슬리라는 사람의 에볼루션 앤드 에식스라는 1893년에 강연이래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강연 제목이 에볼루션 앤드 에식스이고, 자, 그 한 해 뒤에 단행본으로 출판된 책이네요. 자,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토마스 헨리 헉슬리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있나요? 예? 아, 다윈과 관련해서. 자, 아마 여러분들 그 백과사전에 보면은 다윈의 불독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자, 불독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같지 않은데, 다윈보다도 다윈의 진화론을 더 많이 소개했고, 당시에 영국의 과학사에서 아마 다윈의 이론을 갖고 가장 중요한 것, 뭐 다윈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라는 얘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종교인들과 아마 기독교인들과 가장 극렬한 논쟁을 했던 사람이 바로 헉슬리네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미국 문학이라고 하죠. 영국 문학이라고 할까요? 영국 문학을 보면 또 헉슬리라는 이름이 또 하나 등장하지 않아요? 누구죠? 자, 무슨 헉슬리죠? 올더스 헉슬리인가요? 자, 이 사람은 올더스 헉슬리의 할아버지입니다. 자, 같은 집안이네요. 자, 집안에 아마 머리가 좋은 집안인가 봐요. 토마스 헨리 헉슬리의 손자가 올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에 쓴 사람이죠. 자, 이 책을
중국어로 번역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영어 수준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책 한 권 번역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 책을 옌푸가 번역을 했고요. 문제는 이 1894년에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은 1893년입니다만은 1894년에 단행본으로 나왔고 영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옌푸는 중국에 있었습니다. 자, 굉장히 먼 거리죠. 자, 그런데 나온 연대를 비교하면은 몇 년 차이죠? 4년. 자, 벌써 이 1890년대 중국과 영국이라는, 그리고 중국과 유럽은 동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같은 시대의 지적인 정보가 이동하는 이런 식이라고 할까요? 자,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러면 옌푸라는 사람이 왜 영국에 갔을까? 그리고 이 책은 언제 번역했을까?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 볼까요? 아마 제가 복건성 복주시 출생, 1854년생이라고 썼습니다만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복건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딜까? 아까 중국 공부한 친구가 있었다고 했네요. 자, 제가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만, 어딜까요? 우리가 그냥 한국어로 배우면 복건이라는 게 좀 낯선 단어네요. 자, 이 타이완 옆에 이 후지엔이라고 쓰인 곳 있죠? 자, 여기 출신입니다. 여기에 수도에 대한, 지금은 우리 후지엔이라고 하나요? 복건성이라고 하는, 타이완에서 가장 가까운 성은 여기 출신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북경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시골 사람이겠죠? 북경 사람들이 보면은 대단히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 출신이고요. 자, 이 지역 출신이면서 54년에 태어나서 66년에 결혼하면 12살인가요? 12살 때 결혼하는 이런 시대였네요. 우리가 이제 과거의 역사를 보면 대단히 지금과는 다른 시대 같아요. 자, 12살에 그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후지엔의 그 복건성, 후지엔의 이제 성도가 후족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선정학당이라고, 선정학당이라고 하면 배선자입니다. 배를 만드는 학교에 들어간 것이네요. 자, 아마 왜 이런 학교에 갔을까? 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양반 집에서 태어났으면 과거 공부를 하던 시절입니다. 자, 과거 공부를 하지 않고, 자, 이 배를 만드는 학교 같으면 기술학교네요. 자, 기술학교를 간 거네요. 아마 이렇게 그 기술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가게 되는 케이스 같아요. 이 선정학당, 배를 만드는 학교에 갔고, 자, 그 당시에 배를 만드는 학교에서 두 가지 코스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는 배를 만드는, 이제 조선하는 분야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항해를 하는 항해술을 가르치는 두 분야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분야에서 당시 아마 중국이 파악하기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조선 기술은 프랑스가 가장 뛰어났고, 자, 항해 기술은 영국이 가장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만드는 분야에서는 프랑스어를 공부했고, 자, 이 항해를 하는 분야에서는 그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살부터 영어를 공부한 친구라고 할까요? 지금 물어보면 조기학습에 해당하나요? 요즘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돼야 영어를 배워야 조기학습인가요? 12살 때부터 영어를 공부한 그런 분이네요. 자, 그리고 나서 영국에 유학을 갑니다. 1877년이니까 20대 초반이겠죠. 자, 여러분들 나이에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 목적은 이 항해사가 되기 위한 것이네요. 자, 항해술을 배우러 영국에 유학을 갔고, 자, 그리고 나서 중국에 돌아와서 이 해군사관학교 계열일까요? 아마 이 복건성 혹은 나중에 제가 텐진에 있는 동상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해군학교가 텐진 수사학당, 아마 지금 텐진에 있는 해군학교겠죠. 거기에 교장까지 하고, 아마 여기에 그 중간에 제가 무슨 낙방이라고 네 번스러운 글자가 있죠. 자,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온 분이, 자, 그리고 중국의 해군을 관할하는 해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과거 시험을 또 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국에 유학을 가거나 미국에 유학을 가거나 유럽에 유학을 갔다 오면 굉장히 자랑스럽겠죠. 자,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해군 학교에 아마 이분이 자기가 과거 시험을 몰래 치러 갑니다. 교장 선생님이 과거 시험을 공개적으로 치러 가가지고 어려워서 몰래 간 이유는, 당시에 조직에서 과거 시험 관료자들이 다 높은 자리에 있고, 자, 외국에서 영어 배우고 온 사람들은 다 이 낮은 기술직에만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불만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 외국어를 배운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후회를 하고, 자, 그 이따가 과거 시험을 쳤습니다만은, 자, 열심히 고시 공부를 해도 고시가 될까 말까 한데, 자,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와서 그 고시 공부를 했으니 합격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몇 번 떨어지고 나서, 자, 이분에게 결정적이었던 것은 1895년 같아요. 1895년은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중국의 역사에서 가장 큰 쇼크를 준 것이 바로 청일전쟁이네요. 자, 일본이 중국에게 이기고, 자,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일본에게 패했다는 것. 중국 역사에서 최초의 일이네요.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아마 리용장이 이 동양 최대의 함선을 갖고 있고,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만은 일본군에게 패해서 중국이 졌다는 이 사실. 그래서 옌후란 사람도 가장 큰 지적인 쇼크를 받고, 자, 이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본인이 영어 더 외국 공부를, 서양 공부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1898년인가요?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이제 그 천년론이라는 책이 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천년론 번역본을 보면은 1896년에 번역을 완성하고 서문을 씁니다. 여러분들 그 서문을 보면은 마지막에 기록된 날짜가 본인이 1896년에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그 책을 구해서 번역을 해서 2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 책을 출판해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그 자문을 얻어서 출판을 합니다. 아마 서문을 보면 이 출판되는 과정의 우여곡절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지도는 여러분들이 보던 지도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 한국에서 지리 교과서에는 이 세계 지도가 한국이 중앙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지도는 한국이 오른쪽 끝에 가 있죠? 자, 그래서 아마 동양이라는 곳, 혹은 동아시아라고 할 때는 서양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겠죠? 자, 이 중에서 아마 그 복건성이 여기쯤 있다고 했죠? 타이완 주변에. 자, 여기까지 유럽에 가, 프랑스에 가거나 영국에 갈 때 얼마나 많이 갔을까요? 제가 쓴 책에 아마 제가 처음 옌후 단행본을 낸 책에 제가 학문적인 관심보다도 얼마만큼 걸려서 어디로 갔을까 관심을 막 가졌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1877년에 유학을 갔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가겠죠.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유럽에 갔을까? 이제 비행기는 아니었겠죠. 자, 배를 타고 갔겠죠. 자, 홍콩으로 갑니다. 먼저 홍콩으로 가서 자, 배를 타고 오른쪽으로 가지는 않겠죠. 태평양 쪽으로. 자,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왼쪽으로 가서 인도양을 거쳐서 다시 수에즈 운하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수에즈 운하가 막 개통될 당시였고,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배 수준으로 자, 이 홍콩을 출발해서 영국까지 가는데 얼마만큼 걸렸을까? 예? 보름. 굉장히 좋은 배가 있었나 봐요. 제가 자료를 탐구해 보니까 한 달 정도 걸렸네요. 한 달 정도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뭐 소설처럼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천년론이라고 처음 출판된 1898년에 책의 초판본이네요. 자, 이게 하늘 천자가 있고, 이건 제가 여러분들 물으면 실례겠죠. 제일 위에 천자가 무슨 천자냐 물으면은. 자, 그 다음 연자는, 천년 할 때 연자는 무슨 연자일까요? 자, 그러면은 연자가 들은 단어 중에서 우리가 이 책이 Evolution and Ethics라고 했죠. 자, Evolution and Ethics라는 책 제목을 천년론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자, 하늘 천자를 썼고, 그 다음에 논, 마지막에 논자는 뭐, 그 무슨 논에 해당하니까, 왜 연자를 썼을까? 예, 퍼지다.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뭐 퍼지다. 이런 의미네요. 그 다음에 아마 제가 더 쉬운 단어는 연자가 들어가서 연예인 할 때 연자네요. 연예인, 연기 할 때 연자네요. 자, 연예인은 예능을 펼치다 뜻이겠죠? 자, 펼친다는 뜻 같아요. 연자가. 연기하다 할 때도 아마 자기 재능을 보인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하늘 천자. 하늘의 어떤 연기라는 뜻이네요. 자, 혹은 아마 에볼루션, 에발브라는 것이 아마 전개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 에볼루션 앤드 에식스. 지금으로 번역하면 뭐죠? 진화와 윤리겠죠? 자, 진화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 없었던 단어입니다.
자, 에볼루션의 번역으로서는 없었던 거네. 자, 물론 이제 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런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사전이 있어야 되겠죠. 자, 영어 사전이 있어야 되는데 옌프란 사람은 뭘 공부했을까? 물론 1860년대에 영중 사전, 중영 사전이 나옵니다. 이제 그 사전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는 사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네요. 자,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는 제대로 된 사전이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영어를 보고 자, 이런 본인이 옌프가 쓸 수 있는 가장 자신 있는 단어는 한문이었겠죠. 자, 과거 시험 공부를 할 정도로 한문 공부를 한 사람이 영어 단어로 보고 에볼루션을 어떻게 번역할까? 자, 본인이 고민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걸 서문에서 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에볼루션 보면 사전에 진화라고 나오고 유니버시티 하면 대학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자, 상당히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을 고민을 잘 보여주고 자, 에볼루션이라는 것. 자, 에볼루션이라는 단어 자체도 문제 같아요.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는 누가 사용했을까요? 서양의 역사에서 플라톤이 사용했을까요? 자,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학문적으로는 19세기 후반에 허버트 스펜스라고 합니다. 다윈은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에볼루션을. 그래서 다윈 연구자, 자유종합부의 다윈 연구자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최근에 종의 기원을 출판해서 저한테 갖고 왔습니다만은 이 초판본을 번역했다고 거기에는 에볼루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윈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이 종의 기원 6판본에 에볼루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정도로 어려운 단어이네요. 아마 가장 이 다윈이 초기에 썼던 초판본에는 트랜스뮤테이션, 변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아마 어떤 품종이 변화한다는 정도를 썼고 이 진화라는 표현,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네요. 그만큼 서양 자체에서도 어려운 단어이네요. 우리는 지금 쉽게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자, 그런 단어를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자, 가장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자연이다. 우리가 하늘천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하늘천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저 우리가 저 푸른 하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할 때 천자는 좀 다른 의미겠죠. 그런 이 조금 이제 그 절대자의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천이라고 할 때는 자연이라는 의미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옌프가 이 단어를 쓴 것은 아마 네이처에 가까운 의미로 천이라는 단어를 썼고 자연의 변화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연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천년론 자체는 에볼루션의 직역이라기보다는 의역이라고 할까요? 자, 의역을 통해서 이 에볼루션의 단어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앞에 책은 가장 그 초판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제가 연도를 쓰지 않습니다. 이 책은 6월 달, 8월 달 정도에 출판이 됐고요. 자, 12월 달에 되면 다른 제목의 표지가 다르죠? 글씨체를 못을 많이 냈죠. 자, 이 전 출판사도 다릅니다. 자, 8월 달에 어떤 책이, 이 천년론이 나오고, 자, 12월 달에 다른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어요. 자, 그만큼 이것은 이제 이 책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네요. 이게 초판본이 6월이었네요. 자, 6월 책이 나오고, 아마, 그리고 1901년에 또 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98년에 두 판본이 나오고, 1901년에 나오고, 이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책입니다. 자, 그리고 원래 책은 이 1895년판을 제가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원래 책은 1894년입니다. 저는 그 제가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이 책을 공부하면서 실제로는 영어 책에 대한 번역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원본을 구하고 싶어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가봤습니다만은 1925년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박사 과정 다닐 때 복사한 책을 지금까지 갖고 있네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만은 1925년 판의 책이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들어왔다는 것은 당시는 식민지 시대였던 거죠. 자, 식민지 시대였다면은 아마 그 당시에 일본 이 조선 총독부가 사놓은 책들 같아요. 자, 조선 총독부가 서울대학교에 상당히 많은 책을 샀고 지금 서울대학교 안에 구장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가 경성제국대학 이름을 달고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수집했던 책들, 일본이 수집했던 책들이 따로 모여져 있네요. 아마 이 책을 제가 그 당시에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진화론과 윤리학이라는 현대 중국어로 써놓은 책이네요. 1971년에 중국에서 새로 번역했습니다. 천년론이라는 책 제목이 한 1898년에 나오고
90년 지난 뒤에 중국에서는 이제 천년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지금 우리 세대에 해당하는 단어로서 진화론과 윤리학이라는 책으로 나왔네요. 이제 한국에서는 2013년, 2016년 아마 여러분들 제가 리딩 리스트 보니까 2016년판 읽으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토마스 흑슬리가 저 책을 간행하고 100년 이후가 지나서 한국에서는 저 책이 알려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걸 보면서 한국의 이 지식을 수용하는 이 속도라고 할까요? 자, 옌프가 영국에서 흑슬리가 쓴 책을 2년 만에 구입해서 번역하기 시작했죠. 자, 만일 아주 단순하게 머리 나쁜 사람이 해석을 한다면 한국은 흑슬리가 1894년에 책을 출판한 뒤에 150년? 심하게 잡으면 100년 이상 지나서 이 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국으로 번역했다고 비난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한국의 지적인 속도가 늦었다고 할까요? 물론 한국 근대사의 불행한 과정, 식민지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한국에 알려진 것은 늦은 것 같아요. 자, 일본 책을 봤더니만 1948년 일본도 그렇게 빠르진 않았던 것 같네요. 자, 유독 중국만이 이 흑설리의 책에 관심을 가졌고 상당히 빠른 시기에 번역을 했고 그 당시에 중국 사회의 어떤 변화에 어떤 동력을 제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마 여러분들 천년론 옌프라는 단어 처음 듣는 친구들 있나요? 이번 이 강의로 인해서 처음 들었을까요? 제가 혹시 처음 들었던 친구들이 있을까 해서 어젯밤 그저께 밤에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져서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미래에서 나온 걸 찾았습니다. 이 책 공부한 친구들 있나요? 수능 공부한다고 한국 동아시아사 요즘 거의 선택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자, 한국에서 사실 한국사 전공자들도 옌프란 이름과 그리고 이 천년론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강하게 기억하고 있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사회 진화론의 수용이라는 이 단계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사회 진화론의 수용 과정에서 이 사진, 우리 포스트에 있는 사진과 비슷한가요? 포스트에 있는 사진, 그 정도 나이 또래인 것 같아요. 저 사진이 나오고, 그리고 옌프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출생연도도 1854년에서 1921년까지 이렇게 잘 써준 것 같아요. 자, 한국에서 최소한 교과서를 집필한 분은 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한국에도 이렇게 알려진 인물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옌프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사회 진화론의 수용이라는 이런 제목을 달고 있네요. 자, 토마스 흑슬리가 제가 뭐라고 했죠? 다윈의 불독이라고 했죠? 자, 다윈의 진화론을 가장 널리 전파하는 데 역할을 했고 그 이론이 그대로 옌프에게 영향을 주어서 중국이 아마 옌프가 이 번역을 통해서 사회 진화론을 중국에 소개한 인물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년론을 읽어보면은 이 설명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토마스 흑슬리가 1895년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네요. 자,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간행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화윤리라는 이 흑슬리의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윈의 불독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년에, 사람이 말년에 가면 솔직해지는지 고민이 많아진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동안 다윈의 불독으로서 진화론, 그리고 이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하면은 그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분이 말년에 가서는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물론 현대 진화론에서도 그 고민이 있습니다만은 자, 진화론의 이론에 맡겨두면은 자, 앞으로의 세계가 바람직한 세계가 될 것인가. 자, 이 고민을 이 흑슬리가 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진화의 세계에서, 자, 진화의 세계에서는 단순합니다. 자, 이 생존 경쟁과 환경에 적응한 동물이 가장 오래도록 살아남는다. 이게 진화론의 첫 번째 원리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과학사, 과학 철학자가 이제 흑슬리가 되는 순간입니다만은 그러면은 최후로 살아남는 이 진화론의 세계에서 최후로 살아남는 것 아마 진화론의 용어로 한다면 가장 적합한 동물이겠죠. The fittest 같아요. The fittest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그 바람직한 것일까 라고 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에 이게 최상급으로 The best라고 쓴 것 같아요. 자, 이 책에 토마스 흑슬리가 고민한 내용은 진화론의 세계에서는
가장 환경에 잘 적응한 것, 자, The Fittest가 그 결과론적으로 살아남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정말로 우리 인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일까? 라는 좋음이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진화론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이 그 종이 가장 바람직할까? 자, 이것은 아마 서양의 정치사상에서도 논쟁거리입니다. 자, 이 자유방임주의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통제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냐. 자,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이 허슬리가 이 진화론의 세계를 해서 그대로 맡겨두면은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동물이 살아남지만, 이 환경에 가장 적응한 것이 반드시 인류사회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허버트 스펜스와 논쟁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실제로는 사회 진화론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책이라고 할까요? 자,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거기까지 어려운 얘기는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면 이 책에 대해서는 사회 진화론을 그 동아시아에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옌프라는 사람은 한 단계 넘어간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는 방식이네요. 자, 그래서 이 옌프라는 사람이 그 고민한 이 천년이라는 거네요. 자, 이 천년이라는 단어 여러분 낯설다고 했죠? 자, 한국에서 나온 국어사전 중에 가장 좋은 국어사전이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만든 이 표준국어대사전입니다. 자, 아마 제가 국가시험에서는 자, 이 사전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자, 이 사전에 보면은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같은 단어로 1, 2, 3, 4, 5번 중에서 세 번째 나오네요, 의미가. 자, 자연의 법칙으로 진행된 상당히 어려운 설명이네요.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 일단 이 천년이란 단어가 한국에서 국어사전에 나오고 자, 설명은 이 옌프가 만들어냈던 그 의미입니다. 자연의 법칙이란 뜻일까요? 자연의 어떤 변화의 법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천년을 옌프가 만들어낸다고 했죠. 자, 이 옌프가 만들어낸 이 천년이란 단어. 자, 그리고 이 진화론,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 단어. 자, 생존 경쟁과 이 자연 선택. 이 두 단어를 또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쉽게 번역하겠죠. 자, 생존 경쟁이라든지 자연 선택. 자, 옌프가 고민해서 번역한 것은 물경이라는 단어와 천택이라는 말인데. 자, 밑에 천택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 천자를 우리가 자연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죠. 하늘 천자. 택자는 선택한다고 하니까 아마 내추럴 실렉션에 갖고 왔겠죠. 자, 그 당시의 언어, 자, 이 자연이라는 단어, 선택이라는 단어, 두 글자로 된 한자 단어들은 다 근대적 만들어진 단어들입니다. 자, 그리고 고문, 고대 한문을 사용한다면은 고대 한문에서 가장 가져올 수 있는, 가져오기 쉬운 단어들. 자, 여기 찬을 천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선택할 때 택자를 썼네요. 자, 그 다음에 이 struggle for existence인가요? 생존 경쟁에 대해서는. 자, 이 단어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단어인데, 자연 선택도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단어. 자, 그런 일본 사람들이 만들기 이전에, 자, 옌프가 고민한 것은 이 물이라는 것, 자, 사물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이 함자 단어, 여러분 장자책 읽어봤으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물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조금 어려운 단어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경쟁을 한다. 할 때 쟁자네요. 자, 우리가 아마, 물론 이 번역 이론에서는 어떤 단어가 더 좋은 번역인가 이 문제보다는 자,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 선택이나 생존 경쟁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기 이전에 자, 물경 천택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천년론 책을 읽어보면은 이런 단어들을 이제 직접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천년론을 낯설다고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1906년에 한국 잡지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걸 다 읽는 것은 고통스럽고 빨간 글씨만 읽으면 되겠죠? 자, 1906년에 장지연, 아마 시일야 방성대곡 쓰신 분이죠? 자, 이 장지연이 그 대한자강의 월보 1908년이네요. 자, 제가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읽을 수 있죠? 자, 천택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아, 천년이라는 단어. 자, 옌프의 책을 읽었다는 뜻이겠죠? 우리보다, 여러분들보다 100년 앞선 이 한국의 조상분들은, 자, 한국의 지식인들은 이 단어를 이미 공부를 했고, 옌프의 책을 공부를 했네요. 그리고 천택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진화론을 알았고, 자, 물론 이제 그 옌프의 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을까는 또 다른 문제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미 1906년에 이 옌프의 천년론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던 거네요.
제가 어제 그저께 밤에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은 이 천년론을 한국에서 팔기 시작한 때가 1906년입니다. 제가 황성신문에 광고가 있는데 그 광고를 찾을 시간이 없어서 갖고 오지 못했네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은 1906년 6월 8일자 같아요. 자, 황성신문에 이 천년론을 수입해서 그 판매하는 그런 광고가 나오는 책이네요. 그래서 한국에, 중국에서 1898년에 간행된 책이 한국에 수용되는데도 시간이 제법 걸리네요. 자, 1906년에 한국에 수용되고 그 당시에 이제 이 한국의 지식인들이 열심히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자, 한 개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요즘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양반만 읽었겠지. 자,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나오는 박은식이라는 분은 조금 더 빠르네요. 1906년에 이 천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자, 한국에서도 이미 이 당시에 사용된. 자, 문제는 1900년대 초기에 한국에서 사용되었다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번역어들이 또 한국의 학계를 지배하게 되는 과정도 있겠지. 자, 연후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될 것은, 자, 그러면은 이 토마스 흑슬리의 그 에볼루션 앤 데스크란 진화와 윤리란 책 한 권만 번역을 했을까?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책을 번역했습니다. 지금의 학자 저한테 시켜도 불가능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책들이,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책, 아마 이 한자가 너무 어려운 한자를 썼네요. 제가 이게 그 너무 어렵네. 알 수 없는 한자네요. 아마 이건 전문가들도 알 수 없는 한자네요. 위에 있는 그러니까 법이라, 우리가 법대할 때 법이라는 글자고, 밑에가 뜻도 있잖아요. 법의. 자, 무슨 책을 번역했을까요? 법의.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법과 관련 서양의 근대에서 가장 중요한 책. 누굴까요? 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서양에서 나온 서양 근대를 상징할 수 있는 책. 예? 비슷한 게 맞습니다. 좀 큰 소리로 해줄까요?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이네요. 자, 우리는 법의 정신이라고 번역합니다만은 옌푸가 대단히 중국의 고문에 뛰어난 분이에요. 자, 이 법의 정신, The Spirit of the Lord겠죠. 자, 이것을 번역하기 위해서 법자에다가 뜻 의자를 썼네요. 자, 그런 책을 번역했고, 자, 물론 이것은 프랑스 책입니다만 영어판을 보고 사용했겠죠. 자, 왼쪽에 그 가운데 있는 책. 자, 이건 중국어 공부한 친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밀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 스미스네요. 아담 스미스를 그대로 읽은 거고, 그 다음에 원부라고 쓴 것 같아요. 무슨 책이죠? 알겠죠? 아담 스미스라고 하면은. 자, 여기 국부론이라고 번역하는 겠지. 아마 그걸 원부라고 쓴 것 같아요. 원부라는 것은 원자는 못에 관하여라는 뜻이 있고, 부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자, 이쁜 재산에 관한 책. 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번역하고, 자,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을 번역하고, 지금 현대 학자들에게 이것을 시켜도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자, 그 밑에는 명학천설이라고. 명학이라는 말은 중국의 아마 그 고대, 그 여러 가지 유가, 법과 도가, 명가 할 때 그 명간의 논리학 책입니다. 자, 논리학 책을 번역하고, 재본수라는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인가요? 오른쪽 위에는 목록은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명학, 논리학 책을 번역한 거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제일 밑에는, 왼쪽인가요? 제가 오른쪽, 왼쪽 바뀌었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왼쪽 제일 아래는 아주 재밌는 책 제목입니다. 자, 우리 중국어 했다는 친구는 읽을 수 있을까요? 자, 그 첫 번째 글자가 우리가 무리 군자네. 군중할 때 군자고. 두 번째 글자가 몸기자입니다. 무리 군자, 몸기자. 그 다음에 권력이라고 할 때 권자. 그 다음에 경계를 할 때 경계.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무슨 이론할 때 론자네요. 자, 이게 무리와 개인, 그리고 권력과 경계. 무슨 책인 것 같을까요? J.S. 밀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 우리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이 책도 읽혀야 되겠습니다. 자, J.S. 밀의 자유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자유론이라는 책을 보면은 4장의 제목이 사회와 개인의 권한의 한계에 관하여 라는 그런 구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중국어로 번역했는데, 무리 군자는 여러분들 순자 공부를 하면은 인간이 동물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한다고 할 때 군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개념을 이 순자가 제시했고, 그 다음에 기자는 우리가 자기라고 할 때 기자처럼 개인이란 뜻입니다.
어떤 그 사회와 개인의 이제 권계, 권력, 권한의 한계에 관하여 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저렇게 번역합니다. 여기 번역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번역과는 다른 것이겠죠. 그리고 아마 영어 사전을 주지 않고 이 고전 한문만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번역하는 것 같아요. 자, 언어의 차이라고 할까요? 자, 언어가 대단히 다른 그런 그 언어의 어떤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우리와는 다른 방식이었고, 그리고 이런 번역 방식을 이 당시에도 물론 그 중국어가 변해서 조금은 현대어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대어로 바뀌는 과정에 단어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옌푸는 굳이 중국의 고전 한문에 근거해서 이 영어 책을 번역한 인물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것도 다 한문으로 됐네요. 아마 자,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제일 잘 아는 게 가운데 있는 영어 같아요. 자, 영어 이 여기 나오는 영어 책들을 옌푸란 사람이 다 번역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서양 공부를 대단히 열심히 했던 인물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좀 더 관심이 있으면은 제가 천년론이 헉슬리의 에볼루션 앤드 엑스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에볼루션 앤드 엑스스라는 책을 펼쳐놓고 옌푸가 번역한 한문. 자, 그건 좀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제가 번역한 한글을 갖다 놓으면은 자, 그래도 어디서 어디까지를 번역한지 추측이 가능해야 되겠죠. 자, 불가능하는 방식입니다. 자, 한 패러그래프를 그대로 읽고 나서 본인이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는 번역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번역 같아요. 아마 지금의 번역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디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온 책은 이분이 출판 연도가 어딨나요? 저기 1898년부터 1909년까지 거의 10년 사이에 번역만 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1900년을 전후해서 중국에서 아마 번역의 제1인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영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번역한 것을 보고 채점하라고 보면 50점 이하가 될지도 몰라요. 아마 우리와는 다른 방식의 번역이었다고 할까요? 이것은 아마 1939년에 상해에서 영화관이 생기면서 영화 포스터를 광고한 그런 사진입니다. 자, 제일 밑에 보면은 상해 대광명극원, 아마 옛날 구식 이름이네요. 상해의 대광명이라는 것은 아마 그 상표이고, 극원은 영화관이라는 뜻이네요. 1930년대 동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했던 상해 영화관이 생기고, 이 영화관에서 이 제목이 미국의 서부 영화입니다. 미국의 서부 영화를 이제 그 상영을 하면서 중국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서부 영화를 번역하면서 통유기업전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그 무협소설 제목처럼 붙여놨네요. 자, 이 당시의 영화 제목이. 그리고 나서, 왼쪽에 어떤 기구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남녀가 앉아서 뭔가를 이렇게 즐겁게 영화를 관람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어떤 이 영화를 그 선전하면서 저런 도구를 알려주고 당신을 위해서 훨씬 더 즐겁게 해줍니다라는 그런 광고를 달았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은 번역할 때 역자랑 떠드이자랑 바람풍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앞 혹시 가까이 있는 친구 중에서 이 중국어 발음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중국어 발음으로 읽을 수 있으면 뭘 선전하는지 알 수 있는 건데. 자, 1930년대 영화사를 조금 되돌아보면은 처음에는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자, 무성 영화의 시대라고 할까요? 소리가 없는 영화의 시대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영화에서 소리가 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유성 영화의 시대로 막 접어든 단계네요. 자, 문제는 서구 영화를 틀었는데 영어로 말하겠죠, 이 배우들이. 자, 이 영어로 말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자막의 방식인 것 같아요. 자막이 없던 이 시절에 어떤 방식이 가능했을까? 라고 해서 고민을 해서 저런 도구들을 그 영화관에 좌석에 끼워둔 것 같아요. 지금 뭘까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뭐가 있죠? 헤드폰, 그 이어폰이죠? 자, 이어폰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은 이제 번역 능력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자, 어떻게 번역할까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자, 이어폰을 번역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어폰이 처음에 들어와서 자, 이어폰으로 이 영화의 번역을, 이 영화를 번역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번역해 줄까요? 지금은 더빙하는 사람들이 하겠죠?
이 당시에는 번역하는 사람이 부스에 앉아서 자, 이 번역을 하고 이 헤드폰으로,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 가장 첨단 장치를 이 영화관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라고 하고 이 이어폰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중국어 발음으로 이이펑이네요. 좀 더 빨리 발음하는 이펑이네요. 자, 이어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 역이겠죠? 뜻을 번역한다는 단어를 붙여있고 마지막에 바람풍자는 폰이라는 단어의 음역이네요. 자, 음으로 폰을 풍으로 번역한 거죠. 펑이라고. 자, 중국은 이 당시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그 당시에 이 폰이라는 한문을 아는 사람이 저 그림이 없다면 이어폰을 상상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아마 이 번역이라는 것은 자, 실제 상상의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상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번역이라고 할까요? 자,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제가 한자로 써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자, 우리는 상당히 최근에 만들어진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단어들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왼쪽에 한글로 쓴 것은 위진시대 인도불교가 전래되면서 이 동아시아 세계에 새로 생긴 단어들. 자, 아마 여러분들 지금 그 휴대폰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0세기의 산물들이겠죠. 자, 우리 조선시대 우리 그 퇴계 이유황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텔레비전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어려운 단어겠죠. 자, 우리 단어에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역사 중에서 위진시대 인도불교가 들어왔을 때, 자, 위진시대 인도불교가 들어온 것은 인도까지 이 시야가 확장되어야 가능한 말들이겠죠. 자, 그 당시의 단어들, 아마 가장 쉬운 것은 두 번째 줄에 있는 보살이라는 단어네요. 자, 보살이라는 단어든지, 그 다음 스님을 말할 때 화상이라고 할 때 화상이라는 단어들. 자,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자,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들이겠죠. 그리고 자유평등이라는 말도 이미 불교 경전에 들어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미 들어왔던 단어들입니다. 자, 더 재미있는 것은 제일 위에 있는 포도라는 단어. 여러분들 날마다 먹고 있는 이 포도라는 단어도 서역에서 들어온 단어들이죠. 자, 이 당시에 들었던 단어고, 그리고 사자라든지 혹은 후추인가요? 후추라는 단어들 다 서역에서 인도에서 들어오는 그쪽 그 동남아에서 오는 물건들이 들어오던 시기가 이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16세기 정도 되면은 아마 그 이탈리아의 예수회가 중국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고 아마 우리 조선시대의 그 천주교 박해 사건인가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던 시기에 들어온 단어들이 지금도 사용하는 천주교의 천주라는 단어라든지 혹은 지금은 사용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야소라고 한 것 같아요. 아마 중국어 발음으로 예수에 가깝습니다만 야소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기하학이라고 할까요? 아마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그 당시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아시아. 자, 여러분들 아마 우리 여러분 세대는 구라파라는 단어를 알까요? 구라파. 여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구라파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자, 이 당시에 유럽을 구라파라고 불렀네요. 자, 이것이 이미 우리 그 정약용 선생님 시절에는 들어왔던 단어들이네요. 그대로 번역하면 중국어로는 유럽에 가까운 발음입니다. 자, 구라파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옌후라는 사람이 이제 사용하는 천년이라든지 물경이라든지 천택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자, 19세기 이후 아마 중국 그건 동아시아가 세계와 만나면서 새로 생긴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천년론이라는 책은 이제 그 영어 책을 번역한 것이지만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가면서 자, 이런 이 번역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상상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마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단어들이겠죠? 자, 우리 지금 한국에서 누가 진보냐? 날마다 싸우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혁명이냐? 자, 계급이냐? 민주냐? 자,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경제학, 인류학 이런 용어들, 자, 교육, 문학, 역사, 전부 19세기 이후에 20세기에 만들어진 단어들이네요. 자, 이런 단어들을 만들 때는 이 유럽의 언어들을 번역하는 것이겠죠. 자,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자, 이것이 아마 이 동아시아의 근대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번역, 그 중국에 번역된 근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제 표현은 아니고요. 제가 출판 연도를 안 쓰나요? 리디아 리우라는 중국계 미국인이 여성입니다만은 리디아 리우가
이게 그 미국에서 출판한 책 중에서 이 Translingual Practice라고 하고 Literature, National Character and Translated Modernity라는 이런 단어를 썼네요. 그래서 이 책이 이 동아시아, 주로 중국이 기본적인 소스입니다만은 중국의 근대에 만들어진 서양 서적들 혹은 중국인이 사용하는 이 문학 작품에 사용되는 언어들을 통해서 자, 어떤 그 번역과 근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책입니다. 그리고 책 제목이 Translingual Practice라는 이 책 제목이네요. 본인도 굉장히 어려운 책을 그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자,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번역자가 저한테 와서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물었습니다. 제가 번역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번역할까요? 제가 한국어로 나온 책 제목을 지금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한번 들어서는 알 수 없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트랜슬링구어, 아마 언어를 초월하는 어떤 실천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는 아마 이게 번역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두 언어 사이에서 어떤 두 언어를 뛰어넘는 어떤 실천적인 과제와 연관되는 문제이다. 이걸 그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네요. 자, 본인이 이 책을 영어로, 참, 중국어로 번역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는 훨씬 더 어려운 번역을 쓴 것 같아요. 트랜슬링구얼이라는 단어. 그리고 아마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 다음은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좀 뛰어넘을까 하는데, 이제 번역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그 근대 문명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단어들이에요. 아마 제일 위에 있는 음역들은 지금도 살아남아있는 단어들이 있고 없어진 단어들이 있습니다만은 중국어를 공부한 친구는 제일 위에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고종이 커피를 처음에 마시면서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가베차를 가져오라 라고 한 것 같아요. 자, 가베차가 커피라는 거예요. 카페이라는 단어네요. 자, 이 단어들. 자, 그 다음에 사이언스라든지 모던 걸이라든지 다 음역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지금도 쓰는 그 단어인가요? 이 술주자의 바라고, 지우바라고,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우리가 바 스낵이라고 할 때 쓰는 것 같아요. 술 파는 곳. 이렇게 중국에서는 지금도 이런 번역의 전통이 남아있고요. 그 밑에 있는 전차, 사진, 공법, 공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도 쓰는 단어이고, 그리고 몇 가지들은 없어진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서양에서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선생님은 시골에서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어책을 배울 때 뉴욕의 지하철이라는 단어, 서브웨이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서브웨이라는 단어를 보고 세상에 땅속에 이 철도가 다닌다는 게 가능할까? 지하철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번역 언어들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세계들이었다고 실물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세계들이네. 여기는 아주 구체적인 물건입니다만 우리가 진화라든지 혹은 철학이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용어들은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런 고민들의 과정이 결국은 근대화의 산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제가 아마 번역의 번역된 근대라고 한 것은 우리가 쉽게 번역이라고 이제 사전을 보고 시험을 치고 합니다만 실제로 번역이라는 것은 아마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자, 아마 이것은 그 번역 전문가들이 쓴 이야기입니다만 자,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다고 할 때, 자,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것이 등가적일까? 이런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네요. 자, 저는 한국에서 가끔은 야구를 봅니다만은, 야구 해설가가 할 때 제가 아주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자, 그 야구 해설가가 미국의 베이스볼과 한국의 야구는 다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베이스볼과 한국의 야구는 다릅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자, 미국의 베이스볼, 그러니까 야구, 미국의 스포츠에서 통용되는 룰과 자, 한국의 야구장에서 통용되는 룰이 같지 않다는 이야기란 것 같아요. 자, 분명히 베이스볼과 야구의 그 번역으로서 아마 우리가 영어 시험에서는 동그라미를 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자, 미국의 베이스볼 게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과 자, 한국의 야구 시합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은 상당히 많은 차이겠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자, 우리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워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그 민주주의가 발달한 성숙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미국식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룰과, 자, 미국에서는 데모크라시라고 하겠죠.
자, 한국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같은 것일까? 자, 미국의 데모크라시와 한국의 민주주의가 같은 것일까? 자, 분명히 번역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만은 미국의 데모크라시와 한국의 민주주의 사이에는 제가 보기에는 공통분모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번역 이론가들은 자, 언어와 언어 사이에 공통분모가 있다거나 혹은 이 등가적, 아마 이 서로 같은 값을 가지는 것, 혹은 이 자연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은 철학자, 언어학자, 번역 이론가들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상에 불과하다.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이 번역은 과정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쓰는 단어는 이제 추정적 등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우리가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번역하거나 베이스볼을 야구로 번역할 때는 어떤 이 추정된 것, 자, 그리고 만들어진, 자, 그래서 이 등가라는 것보다는 추정하는 것은 그 사회의 그 전체적인 지식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사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 그런 부분이 어떤 이 동아시아의 근대와 더 관련이 있지 않을까. 자, 제가 이제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번역 이야기하다 가끔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영어나 혹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과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언어만 번역이라고 하네요. 자, 만일 자, 여러분들은 이미 10대가 아니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이해 불가능한 단어 같아요. 자, 한국어와 한국어 사이에서도 실제로는 번역이라는 것이 필요하네요. 자, 선생님의 자녀들이 혹시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 걔가 귀가 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언어 행위 자체는 번역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번역이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어폐가 있다고 해서 인간의 언어는 언어와 언어 사이에 이해하는 과정이다. 자, 번역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번역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영어로 된 혹은 외국어로 된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천연론이라는 책을 읽어가면서 헉슬리가 주장했던 것을 옌프가 어떻게 이해했을까? 자, 얼마만큼 정확하게 번역했을까? 영어 선생님이 되면은 이 어려워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얼마만큼 이해했을까를 찾아보는 것이 이 책을 읽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 언어 행단적 실천이라고 번역됐네요. 자, 자, Translingual Practice. 언어 행단적이라는 말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이 번역자가 저게 더 좋다고 번역하신 것 같아요. 자, Translingual. 자, 어떻게 번역해도 어려운 단어들이네요. 자, 그래서 이 언어 사이의 실천이라는 말, 이 책에 나오는 단어네요. 이제 Translingual Practice를 좀 더 설명해서 자, 이게 번역하는 언어와 번역되는 언어 사이에서 자, 이 어떤 이 사회적 백그라운드 속에서 번역이 이루어질까? 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Translingual Practice다. 제가 중국에 번역된 근대라는 용어를 쓴 것도 번역이라는 이 지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 이 지역의 중국이라는 지역 혹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의 이 지적, 사회적 상황과 이 담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 책이네요. 자,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읽겠죠? 자, 성경 열심히 읽으면 아마 성경의 로마서에 나오는 이런 영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런 그 성경이 있습니다. 자,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에서는 가벼운 키스는 인사 같아요. 우리 성경책 열심히 읽고 지나간 사람에게 입맞춤을 하면 곤란하겠죠? 특히 지금 같으면은 선생님이 했다가는 내일 학교에 없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같은 이 키스란 단어의 번역도 그 지역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자, 결국은 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 문화적 경험의 저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도움이 되는 것. 자, 이 제가 번역한 천년론이라는 책의 원본은 이렇게 이 천년론 상하라고 두 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헉슬리가 1893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을 한 원고가 이제 그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에 있는 논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출판을 하면서 프롤레고메나라는 이 자기가 해설이라고 할까요? 자, 해설을 써서 그 프롤레고메나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단어도 한국어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헉슬리 책에는 프롤레고메나라는 단어만 있습니다만은 옌프는 그리고 이 양은 이 뒷부분과 동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본인이 진화론자에서 진화론의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로 변신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또 다른 해설을 쓸 필요가 있어서 거의 강연 원고와 맞먹는 부분을 써서 프롤레고메나라고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연부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첫 번째 고민은 이 프롤레고메나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자, 이 지금 여러 연구자들이 연프가 몇 년 동안, 2년 동안 번역하는 과정을 이 판본을 다 추적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 여기에는 지금 도언이라고 이렇게 제일 오른쪽 끝에 도언이라고 써뒀습니다만, 그 다음 판본에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글자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 첫 번째 보면은 치언이라고 장자책에 나오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책에 보면 현소라고 불교 경전에 나오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 두 단어를 썼다가 세 번째는 결국은 자기 오열륜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선생님입니다. 자, 친구들 얘기는 별로 안 들었습니다만 선생님이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결국은 도언이라고 마지막에 출판될 때는 고쳤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프롤레고메나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도언일, 논일, 1, 2, 3, 4, 5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헉슬리의 책을 읽어보면 긴 글입니다. 넘버링이 되어 있지 않고. 근데 옌프는 그 책을 이제 분절을 해서, 물론 이제 헉슬리 책도 조금은 분절이 되어 있습니다만 더 자세히 분절하고 각 편마다 제목을 단 것 같아요. 자, 제목을 달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국의 고전을 읽어보면 이 장자의 재물론편, 이렇게 편명이 있습니다. 논어 같으면 학위편. 자, 이 중국 책과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영어 책을 중국 책과 비슷하게 장과 절을 나누고 각 편마다 이름을 붙이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고전을 읽는 재미를 찾기 위해서는 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진화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말로 세계는 진화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옌프는 정말로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옌프란 사람이 이 책을 소개하기 이전에 한국이나 중국에 있던 사람들은 세계는 진화한다고 생각했을까? 자, 한국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하기 전에, 스펜서가 진화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세계는 진화한다고 했을까? 자, 이런 문제도 이 책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도 과학 철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고 이것을 이 사회에 적용하는 이 자유방임론자들과 이 통제론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자유방임식 교육이 혹은 자유방임식 세계가 좋을까? 자, 우리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게 좋은 것일까? 자, 모든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자, 아침에 9시에 학교에 와서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그 커피를 따르고 이거 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까? 하나의 어떤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 같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자, 이 책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헉슬리의 책을 번역을 했죠. 자, 그 사회 진화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졌죠. 자, 그러면서 옌프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허버트 스펜스의 얘기를 많이 끌고 옵니다. 그리고 책을 번역하면서 해설 부분을 달고 해설 부분에는 스펜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스펜스의 의견에 의해서 이 책의 저자의 견해를 비판한다는 부분도 나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번역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임천승천이라는 단어입니다. 임천이란 말은 여러분 닌텐도라고 잘 알겠죠? 여러분 세대는 닌텐도 세대일까요? 임천이라는 말을 일본말로 읽으면 닌텐입니다. 닌텐. 자, 하늘에 맡긴다는 뜻이네요. 자, 하늘에 맡긴, 자연세계에 맡긴다는 뜻이네요. 자, 이 세계의 흐름에 맡긴다는 것. 자, 그게 그것과 반대되는 말이 승천. 이 자연을 이긴다는 뜻이네요. 자, 이 하늘 천자에 대한 이 논쟁은 중국 철학사, 고대 철학사 이후로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인가. 자, 그러면 이 하늘을 이긴다는 것은 자연세계에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자연세계에 맡겨둘 것인가. 자연세계를 극복해야 될 것인가. 자, 이 천의 문제예요. 그래서 중국 고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하늘 천자에 관한 문제를 서양의 진화론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해석하는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라고 나머지 시간은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